안녕하세요.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. 이번 강의는 김광석 씨의 일어나입니다. 한국식 컨츄리 곡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비슷한 패턴의 진행들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어렵지 않은 진행이에요. 차분히 보시면서 본인 걸로 만드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 코드부터 보시겠습니다. 네, 코드 딱 4개 나옵니다. 잘 보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길 바랄게요. 먼저 E마이너 코드예요. 6번 줄 개방연, 5번 줄과 4번 줄이 E프렛, 나머지는 개방연. 다음으로 D코드. 6번 줄, 5번 줄 뮤트, 4번 줄 개방연, 3번 줄 E프렛, 2번 줄 3프렛, 1번 줄의 E프렛이에요. 다음으로 C코드. 6번 줄 뮤트, 5번 줄 3프렛, 4번 줄 E프렛, 3번 줄 개방연, 2번 줄 E프렛, 1번 줄 개방연이에요. 다음으로 G코드예요. 6번 줄 3프렛, 5번 줄 E프렛, 그리고 1번 줄 3프렛이죠. 네, 여러분 G코드를 잡으실 때 저는 이렇게 2, 3, 4번 손가락으로 잡았는데요.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1, 2, 3번 혹은 1, 2, 4번 손가락으로 잡으셔도 지장은 크게 없습니다. 사실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폼 다 잡을 줄 아셔야 돼요. 다음으로 리듬 진행과 순서 진행을 같이 병행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인트로 파트의 진행은 먼저 이 노래에서의 그 리듬 패턴은 컨츄리 리듬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요. 컨츄리 계열의 리듬은 이 뒷박자의 악센트 포인트가 있는 폴카 리듬에 기반한 거라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먼저 폴카 리듬 연습해 보시면 1, 2, 3, 4 이해되셨죠? 여기서 보통은 16분음표가 사용이 되어지는 건데요. 두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에서 여기서는 이 박자가 병행해서 사용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연결해 보시면 1, 2, 3, 4 이런 진행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 항상 리듬을 보실 때는 어떤 주법, 다운이나 업의 이런 주법 개념보다는요, 음표를 보시면서 그 음표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 법을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본인의 기타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인트로 8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. 3, 4 제가 앞에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요. 중간에 보시면 뭐가 이렇게 멜로디 라인으로 나오죠. 이거는 얼터드 베이스라는 건데요. 앞에 E마이너와 G코드 사이에 있는 게이름이 파샵이라는 게이름이 있어요. 좀 상승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G코드 되기 전에 이렇게 경과음을 한번 어프로치 노트로 쓴 겁니다. 그래서 E마이너 진행해서 1, 2, 3, and 4에서 4 하면 미파샵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G로 이동을 한 거예요. 이해되셨죠? 다음으로 A파트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. A파트는 8마디씩 2번 반복되어져요. 그래서 총 16마디 진행이 되어집니다.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진행했던 얼터드 베이스가 진행이 되어집니다. 8마디씩 2번 연결해서 차분히 보여드릴게요. 3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주의하실 점은 한 마디 코드가 몇 개씩 있는지 보시면서 계속 박자 카운팅 하시면서 노래를 연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다음으로 B파트 진행입니다. B파트는 코드가 한 마디 하나씩 나오고 리듬은 그대로 진행이 되어져요.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차분히 보세요. 3, 4
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. C로 가죠. 꿈의 새싹들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데, 이 노래는 굉장히 반복되는 구절들이 많네요. 자, 순서는 다시 앞으로 A 돌아가서 A 파트 두 번, 2절 반복한 이후에 또 C, 그래서 B 파트 후렴구 반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인터루드 8마디 진행이 되어집니다. 인터루드 8마디 진행 보여드릴게요. 3, 4 마이너 G로 가요. 리듬은 똑같아요. 정말 어렵지 않죠? C로 D로 가네요. E 마이너 네, 이와 같은 진행입니다. 그 이후에 다시 A 파트로 돌아가서 3절 한 이후에 B파트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 노래 엔딩으로 끝나요. 네, 마지막 B파트 8마디 그리고 아웃트로 8마디 해서 총 16마디 진행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3, 4 일어나 뒤로 가죠. 8마디 G로 D로 가네요. E 마이너 C G로 갔다가 D로 갔다가 마지막 E 마이너 치고 E 발표.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. 잘 보시면 뒷박자 악센트 포인트가 있는 요 리듬을 연습을 하시면 컨츄리 곡의 그 신나고 경쾌한 곡들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많이 공부가 되는 곡이에요. 여기까지 일어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. 언제나 즐거운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신청곡은 댓글과 카페에 남겨주세요.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공쌤 이타의 공쌤이었습니다.